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일주론 영상의 순서를 보통은 갑자 순서대로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람님이 덧글로 요청하셔서 병호 일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론은 4주 8글자에서 단지 두 글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MBTI를 보듯이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병화입니다.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죠. 태양은 만물을 비춥니다. 낮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나타나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병화일간은 존재감이 큽니다. 병화일간은 태양이기 때문에 만물을 비추길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이끄는 것이 병화의 소명입니다. 그러한 병화가 5화 위에 앉았습니다. 정오, 한낮이 태양입니다. 게다가 12운성상 왕지이기도 합니다. 왕지는 12운성에서 기운이 가장 강력하고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오에 강력하고 완성된 태양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찬란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일단 병화일간 자체가 어딜 가든 눈에 띄지만 병호일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일주입니다. 눈에 띈다는 건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죠. 병호일주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립니다. 어느 집단에 가면 크게 환영을 받는데 다른 집단에 가면 사람들이 거슬려하고 심하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호일주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딜 가도 주목받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면 다니기 어렵고 환영받는다고 해도 너무 주목을 받으면 시샘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난한 직장 생활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병호일주는 양인살이기도 합니다. 일지에 양인이 있으니 일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양인살에 대한 내용은 제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양인이라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목받는 병호일주가 따돌림 또는 시샘으로 인해 충돌하게 된다면 칼을 휘두르게 되겠죠.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바엔 전문직이나 개인사업 등 자유도가 높고 본인이 우두머리가 되는 방향으로 직업을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년에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30세 이후에는 자기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병호일주 분들은 지장 간에 병화, 기토, 정화를 가지고 있죠. 비겁이 많으니 친구가 많고 씀씀이도 화끈합니다. 오중 기토가 화기를 설해주니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합니다. 속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화끈하게 싸우고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격에 매료되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화끈하게 돈을 쓰다 보니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병호일주 분들은 사주에 관살이 있어야 이러한 성향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씀씀이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궁을 보면 일지에 비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친구 같습니다. 친구 같은 배우자는 어떨까요? 일단 권리나 책임을 나눠지게 됩니다. 경제적 책임을 나눠지게 되니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한테는 신세를 지기도 하니 배우자가 일하고 내가 노는 경우도 생깁니다. 친구끼리니까 말도 잘 통합니다. 다만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죠. 그리고 친구니까 마냥 져주지도 않습니다. 싸움이 맹렬하고 화끈합니다. 배우자의 성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끼리는 서로 구속하지 않죠. 서로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공이 바람을 피우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들키면 화끈하게 싸우고 바로 이혼으로 이어지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병호일주는 씀씀이가 화끈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했죠. 남자의 경우 아내가 지갑을 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남자의 화끈한 성격과 행동에 반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한량인 경우도 많은데요. 여자 병호일주의 특성상 내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조건보다는 잘생기고 말 잘 듣는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연하남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충해합에서는 자오충을 논할 수 있는데요. 월지나 시지에 자수가 있으면 자오충이 성립하죠. 음의 본성과 양의 본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오충은 그 흉의가 가장 강력합니다. 게다가 양이는 충을 매우 꺼립니다.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하다가 관제 구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월지와 자오충하는 경우 15에서 30세, 특히 성장기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이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계절이 자월이니 아무래도 오화의 피해가 크겠죠. 비겁과 관의 충돌인데 양인이니 내 맘대로 행동하다가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관제스를 겪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겁이 충을 맞으니 형제나 본인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부모님의 이혼이나 사별, 그리고 본인의 이혼수를 논할 수 있습니다. 시지와 좌우충하는 경우 30에서 45세, 거침없이 행동하다가 관제 구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관을 충하니 자식에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녀공이 이혼수를 읽어줍니다. 원국이 아닌 유년에서 오화를 만나게 되면 그 해에는 특히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제구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호일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로는 사주의 MBTI 정도로 재미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